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그냥 혼자 하려다가 그래도 혹시 제가 분갈이 하는 거를 다른 영상을 못 보셨을까 봐 지금 분갈이 영상을 혼자서 분갈이 하려다 찍어봅니다. 예.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지금 몇개 돼요? 네. 이제 요거 마지막에 요거 하는 거로 여기서 이렇게 빼요. 이렇게 이 뿌리가 다치지 않게 살살살살 뭐 때로는 뭐안 되면 잘라 버려 가지고 빼면 되고요.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에서 이렇게 살살살 저는 그러니까 매번 얘기하지만 루이 16세의 부인 오스트리아 공주였던 그 마리 앙뚜아네트 그 사람처럼 프랑스에 올 때는 오스트리아 옷을 다 보내고 다 벗고 그거를 프랑스 옷으로 다 갈아입잖아요. 저도 제가 분갈이 하는 형식으로 이 호접란의 수태를 전부 제거합니다. 이거는 시간 영상이 많이 걸리니까 얘 이름은 재밌게 얼룩말이에요. 사실 호접란 몇 가지 샀거든요. 사실은 작년에 그 꽃대 없음 해서 5,000원에 샀는데, 가격을 얘기해도 되나? 예, 근데 올해는, 꽃대 없음으로 구하려고 그래도 이미 제가 갖고 있는 거여서, 예, 제가 없는 걸로 꽃대 있는 거지만 그래도 저렴한 거로 구입했습니다. 물론 그 작년에 산 가격보단 비쌉니다. 예. 그리고 제가 일단 하고 그 다음 과정을 설명할게요. 잠시 영상 중단할게요. 네, 이제 거의 다 제거했어요. 얘는 이름이 얼룩말이라고 했네요. 작년에 샀던 리틀선 비슷한 것 같은데 리틀선 이거. 얘는 올해 처음 구입한 이거 레드 피치라는 건데요. 야는 흑진주요. 저 이렇게 네 개를 샀는데 얘를 분갈이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? 얘 옷을 싹 벗겼으면 그 다음에 소독을 할 거예요. 소독을 할 거니까 소독은 또 어떻게 하냐면 1번 일단은 얘를 다 제거한다. 그 다음 소독한다. 2번이 소독한다는데 소독한다를 준비할게요. 두 번째 소독하는 거에는 유한락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아 제일 먼저는 그릇에 그 적당한 물을 수돗물을 넣습니다. 그리고 유한락스를 또 적당히 넣고 식초도 적당히 넣습니다. 그냥 아예 들이 부을 걸 그랬나봐요. 그리고 예 이거는 주방 세제입니다. 하나 둘셋넷 다섯 정도. 한 7, 8번 하면은 그게 한 뚜껑이더라고요. 좀, 아니, 그러니까 페트병의 한 뚜껑이요. 그리고 또, 집에서 가져온 리스트린. 사실 집에서 다 갖고 오고 있어요. 많이 먹어요. 그런데 요번에 그 소주를 안 갖고 왔나 봐요. 소주가 다 다른데, 집에 큰 거로 사놓은 걸로. 코스트코에서 산 걸로 담아서 쓰고 있었는데 안 갖고 왔네요 이번에. 예. 네, 적당히 이런 거를 넣고요. 그 다음에 꽃은 소독을 안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꽃에 솜깍지벌레가 있었던 그 당근 마켓인가 그 당근에서 구했던 거에 꽃에 있었습니다. 다른 거다 소독했는데 그래서 걔 때문에 지금 좀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얼룩말로 했었는지 뭘로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. 얘들은 일단 담가 놓겠습니다. 이렇게 해놓으면 소독 침지 소독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잎사귀까지 이렇게. 근데 꽃은 안 합니다. 네, 저쪽 제가 이걸로 설명했었는지 금방 또 잊어버렸어요. 지금 네 종류를 구입했거든요, 이번에. 그래서 이거를
사실은 갖고 싶은 건 엄청 많아요. 근데 그러다 보면 일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거죠. 예.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. 사실은 다 없는 게 우리 남편한테는 좋겠지만 네, 또 남편의 배우자 카드로 썼습니다. 아, 그리고 당근마켓에서는 이 호접란이나 동양란 이거는 워낙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구입 원가는 제로니까 그게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비싼 거일 텐데도 값싸게 내놓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근마켓에 내놔봐야 판매 안될 거야. 그래서 한번 블루사파이어 그 작은 호접란 미니 호접란을 내놨는데 관심은 몇 사람 있지만 구매는 안 하죠. 예, 안할 겁니다. 예. 제 입장에선 저렴하게 내놨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워낙 저렴한 게 많으니까 안 사죠. 예. 그렇지만 제거 사가면은 사실은 어떻게 키우는지를 알수 있을 거고 계속 잘 키울 수 있을 텐데. 아, 그렇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분갈이 과정을 하는 겁니다. 예. 세 번째는 미리 얘기하면 여기까지만 보고 나가실 분에게 미리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플라스틱 화분에다 이제 깔망을 깔고요. 세 번째는 그 깔망을 깔고 그 다음에 거 위에 대립 난석을 넣어요. 그리고 얘네들을 먼저 넣은 다음에 워낙 뿌리가 워낙 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호접란을 넣으면서 그 다음에 동양란도 그렇게 하지만 대립난석하고 뿌리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중립난석 넣고 소립난석 넣고 마감하잖아요.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습니다. 대립난석을 깔고 이제 배수층을 확보한 다음에 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상토 대 그러니까 원예 상토 대 펄라이트 대 바크 소립 바크로 주로 씁니다. 물론 없으면 뭐 중립도 쓰고 뭐 그렇지만 그걸 넣어서 원예 상토 3 펄라이트 1 그걸 보통 내가 관엽식물을 하는 건데요. 거기다가 바크 1 그렇게 해서 호접란용의 그 상토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배양토를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네 번째 물주기를 해야 되겠죠. 그래가지고 뿌리가 어느 정도 드러날 때까지 올려서 합니다. 그런데 이 지금은 소독하는 과정이라 두 번째 소독 이게 제가 30분 해놓을 겁니다. 30분 동안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일단 중단하고요. 그다음에 요 소독이 끝난 다음에 저 입술 안 닦아진 그 잎사귀도 더 마저 닦을 거고요. 예. 소독할 거고 그다음에 깨끗이 닦아서 그렇게 분갈이를 할 겁니다. 세 번째 분갈이 영상은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. 30분 지나서 이제 30분이 넘었고요. 전체 그리고 잎사귀를 좀다 하려고 넓은 곳으로 옮겨서 지금 소독했어요. 지금 앞으로 뒤로 그러니까 뭐 꽃만 제외하고 꽃들은 제외하고 전부 소독했습니다. 그럼 이제 깨끗이 닦아서 이제 분갈이 시작하죠. 닦는 과정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잘 하실 수 있죠? 사실 30분 이상 하기도 하고요. 뭐 그렇지만 어쨌든 30분 이상 일단 소독하고요. 소독한 다음에 깨끗이 이 사이사이를 다 닦고요. 그러다 보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소독물에 담겨져 있을 때도 떨어져 나오지만 닦으면서도 이렇게 세척하면서 강한 수압에 의해서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또덜 떨어져 나온 거는 수태를 마저 또 떼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갈이가 진짜 시작됐는데 얘가 깔망을 깔아야 돼요. 깔망을 그냥 뭐 대충 이 사이즈에 맞게 적당히 눈대중으로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거 종이에다 놓고 그려요. 이렇게 가장자리를 그리고 그린 게 이제 오려서 이렇게 오렸다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서 이제 그린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린 종이를 오려서 이 깔망 전체 큰 거에서 오려냅니다.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잘라서
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잘라지잖아요. 얘를 여기다 넣어요. 넣고 그 다음에 몰라요? 제가 얘기했죠? 드립 난석. 대립 난석을 넣어요. 얘는 세척된 게 아닌가 봐요. 먼지가 휘날리는 거 보면. 배수층 정도로 깔고요. 예. 뿌리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검은색이 있는 거 있잖아요. 검은색이 있는 건좀 잘라내고요.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.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. 원효상토 3대 펄라이트 1, 바크 1. 그 비율로 섞은 거를 여기다 넣습니다. 그러면 제가 그 뿌리를 검정색 썩은 거, 상한 거를 도려 일단 잘라내겠습니다. 사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썩어 있는 거는 뒤에가 잘 자랐고 성장점이 있는 거라서 이걸 자를까 말까 고민도 많이 되긴 하지만 일단 잘라요. 근데 그래도 또안 자른 것도 있어요. 여기도 약간 썩었잖아요. 근데 이 뒤에 이렇게 길게 생장점이 나와 있고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으니까 또 그렇기도 하죠.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제거했어도 남아있는 수태는 또 제거합니다. 마치 때같이 저는 생각해요. 수태를 키우시는 분들은 절대로 아니죠. 이게 옷이지.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샀을 때 수태도 샀고 다 했지만 수태를 안 키우려 합니다. 몰라요. 나중에 이 새끼들이 수태가 가장 완전한 거라고 선생님들, 유튜버 선생님들이 그러시니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저는 뭐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잘안 하고 있으니까. 예. 이렇게 제가 일단 1년 동안 그 꽃대 없는 걸 사서 키워서 꽃이 폈고 꽃대 올라왔고 뭐 두대도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, 그러니까. 저는 제가 하는 거를 계속 밀고 가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얘를 이렇게 집어넣고요. 뿌리가 길죠?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 건 나온 대로 두고요. 얘가 작년에 샀던 것보단 굉장히 튼튼한 거를 샀네요. 다른 회사에서 샀는데. 그러면 저는 원예상토 3대 펄라이트 1, 바크 1, 그러니까 3대 1대 1을 가지고 오겠습니다. 사실 이 흙은 호접란 갖고 와서 때약볕에 새서 그런지 물이 닿아서 그런지 지금 근두달 만에 마지막 한 개까지 다 죽었어요. 그 흙을 재활용하는 거예요. 팔팔 끓는 물로 이렇게 들이부어서 소독한 정도밖에 한게 아니라서. 혹시 얘네들이 그또 물은병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다면 지금 이 분갈이 하는 것도 옮을 수 있겠죠. 나는 저는 100도씨로 했으니까 이 아이들이 균은 없다고 보고 그냥 합니다. 그래서 또 이쪽을 놓고 한 손으로 빨래주기 쉽진 않네요. 빨리 동영상 마무리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. 얘는 뿌리들이 있었나? 이렇게 해서 거의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주면서 올리는 걸 하겠습니다. 일단 흙을 제가 마무리할게요. 흙을 이렇게 잎사귀 들어서 가면서 이렇게 다 꼼꼼하게 넣었어요. 그렇다고 꾹꾹 누르진 않았고요. 그냥 제가 관역신을 싣듯이 넣었거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을 주겠습니다. 분갈이의 제일 마지막에 물 주는 거예요. 물 주러 오니까 아까 수태 남은 이렇게 닦으면서 수태들이 남아 있네요. 아, 얘를 어떻게 찍어야 되나? 일단 물을 줘야 되고요, 이렇게. 근데 물을 주면서 이 화초는 올려야 되거든요. 일단 물 주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이제 이 화초는 좀 올리고요. 물을 이렇게 줘요. 물론 관역식물도 다 그렇지만,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뿌리가 좀 드러나도록.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다
얘가 상할지도 몰라요. 지금 호접란이나 동양란의 키포인트 분갈이가 이렇게 좀 뿌리가 어느 정도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하다 보면 다 그렇게 해놨거든요. 그래서 애들이 잘 자라고 꽃도 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이걸로 시연회를 마지막으로 할 거지만 사실은 저는 여기서 두번더할 겁니다. 30분마다 30분 간격으로 두번 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여기 있잖아요. 요 속에 요런데 이게 물이 고여있는데 햇빛에 나가면 물웽병으로 죽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는 얘를 휴지를 끼워서 다 제거하든지 그 저번에 그 공기 그거 탁탁 해가지고 물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호접란 이름을 얼룩말로 보내주셨는데 이 얼룩말 호접란 분갈이 끝. 감사합니다, 여러분.